자, 오늘 리뷰할 거는 요놈입니다. 정말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뭐 마감 뭐 좋습니다. 마감 좋아요. 네, 헤드 모양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스트랩 방식 뒤로도 약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브릿지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싱싱함 그냥 완전히 그냥 아 그냥.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이게 이제 뭐 바디에는 뭐 또 엘더나 뭐 애쉬 같은 거 많이 드는데요. 캄프노스퍼마. 캄프노스퍼마 이거 처음 들어보네, 나도. 약간 좀 레어한 그런 거네요. 뭐 야마하고 타카마인 등의 브랜드의 일부 모델에서 사용이 된답니다. 핑거보드는 이제 인디언 로럴 핑거보드. 인디언 로럴 핑거보드. 미디움 점버 플랫. 니켈 재질입니다. 플랫은 넥은 스탠다드 C쉐입 하드 메이플 넥. 픽업 세트는 다이애나 클래식 픽업 세트. 피니쉬는 그로스. 웨이트는 3.4kg. 뭐 완전히 가벼운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가방도 뭐 그냥 쏘쏘 이게 막 말 그대로 아 스탠다드는 이거구나. 도도돌도 아니고 가격도 딱 스탠다드잖아요. 딱 그 선에서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딱 그 느낌이에요. 어쩜 이렇게 스탠다드, 얄밀 정도로 스탠다드를 뽑았어요, 그냥. 연수입니다. 첫 번째 쪽 픽업. 가운데. 그래서 합톤, 합톤. 픽업을 제가 일부러 좀 띄웠어요, 그 점에. 이쪽 합톤. 딜레이 먹어볼게요. 쨍합니다. 쨍 전출해. 드라이브 톤 들어볼게요. 드라이브도 그냥 뭐 그냥 진짜 딱 스탠다드예요. 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그냥 메사 마크 4로 되어 있어요 지금. 플레이어빌리티는 아 좋아요. 넥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또 약간 C쉐입 이런 걸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프론트 픽업. 합톤 필. 이쪽 합톤. 완전히 그래?
식이에요. 뭐 솔로 라인 같은 거는 이제 자 브릿지 픽업. 프론트 약간 진짜 샤글샤글한 어떤 스탠다드의 그런 지향점 있는 그죠? 그런 느낌이야. 살짝 하이가 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이를 좀 깎아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연주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퓨전틱하게 한번 해볼게요.
곡은 아 진짜 좋아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의 연주감은 나옵니다. 넥이라든지 이런 거 쉐입도 괜찮고, 일단 뭐 제가 이 쉐입을 또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넥 질감이나 물론 이제 지금 요 마감이 세월이 흘렀을 때도 이게 여러 뽀송뽀송함이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뽀송뽀송하고 연주감도 아주 좋습니다. 이 문자에 이 정도면 남죠, 솔직히. 그죠? 오버드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한번 아 싱글로 할 수 있는 어지간한 그 멋짐들 있죠. 싱글이 가진 어떤 멋스러움들은 아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중급자들이 중급자 어떤 기타에서 그 내뿜는 그런 거 있죠. 그 매력 있잖아요. 싱글들이 가진 그 스파클링한 그런 천연 광천수 있죠. 그 탄산 만땅 들어있는 딱 마시면 머리 빡 뽀개지는 그런 거 있죠. 딱 그런 개성적인 그런 멋스러움은 얘도 있어요. 하나도 꿀림없이 좋습니다. 아. 이게 이 문제라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스파클링한 톤은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드라이브 톤에서는 솔직히 약간의 좀 아쉬우면 저는 제 개입장은 좀 있어요. 근데 스파클링한 어떤 그런 매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클린 톤이나 약간 오버 드라이브 톤에서는 아 이건 뭐 속이다 후련 난다 속이다 후련해. 그러니까 좀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입문자 기타는 기타를 탓하기에는 기타를 탓할 수 없게끔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레슨 형들한테 이렇게 뭐 수하다 보면은 아 입문자 형 이렇게 뭐 옛날에 좀 저가형 갖고 오면 아 저 기타만 좀 뭐 좀 그래서 좀 실력이 좀 그런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핑계도 못 댑니다. 이제 기타는 잘못이 없어. 근데 기타만 잘 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입문자 형 널렸으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이것도 있고. 사가지고 기타만 잘 치면 돼요. 기타만 이제 이제 핑계 댈 게 여러분들은 없어집니다. 예. 그걸 좀 봐요. 우리나라 국산은 AS가 좋죠. AS가 입문자형은 국산 강제 초강제입니다. 초강입니다. 초강 초강대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중상급자라고 막 하면은 아 이거 중상급자인데 좀 그래도 뭐라고 딱히 깔 게 없어요. 다만 목재는 무늬 같은 건 뭐 굳이 뭐 요즘 커터스는 아니어도 되니까 뭐 이런 거 딱 있는데. 이게 입문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러는 거죠. 또 약간 더 그런 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입문자 어떤 거 사요? 외국 거 살까요? 뭐 살까요? 그냥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일단 요거부터 정하고 일단 이건 외우세요.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취향대로 가격별로 소리 성향대로 디자인별로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